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I Feel Pretty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자체가 제목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딱 그냥 제목 보고 자존감 영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접한 게 돌아다니는 소개 영상을 통해서 먼저 접했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구나 라고 처음에는 짐작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도 이런 감성의 영화가 나올까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이제 개봉하는 영화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영화 같은 게 한번 찾아봐 줄래?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개봉한다니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걸 회복하는 그런 좀 전화위복 같은 순간이 필요할 때 이런 영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꼈어요. 좀 한편으로는 의아했으면서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역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자존감을 가지려고 해도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살고 싶어도 나보다 더 훨씬 멋있는 사람이 내 옆에 갑자기 등장을 하고 뭔가 현실 세계에서 누구랑 비교를 당하고 부모님한테 무시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을 수 없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자기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와 만나게 됐을 때 이자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가졌다거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 사람이 가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또 그냥 계속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감정들의 그런 사이클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보면은 엄청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은 최악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아직 그걸 가지지 못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감정이 내려앉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잘 못하고 있을 때도 알게 모르게 좀 감정적인 상태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랑도 그런 것들이 또 결여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는 그런 감정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몇이나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기 컨트롤을 잘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 컨트롤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모습들에서는 태도가 훨씬 성숙해질 수 있겠죠. 많이 이렇게 감정 기복을 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항상 너는 보면 차분하구나 아니면 항상 너는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이런 평가를 유도할 수는 있어요. 내가 좀 나를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다운이 될 때도 많고요. 혼자서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사는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막 웃고 있고 기분이 항상 좋아 보이고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로 자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정말 넌 자신감 있어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또 정답이 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걸 수도 있고 저만 바라봐도 나 앞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지만 집에 돌아와서 사색에 빠지고 저도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질 때도 많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도 많이 들고 나 자신에 대한 의심도 많이 들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갖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이것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정말 이걸 갖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정작 나는 그걸 위해 내가 시간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그거를 계속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지 못할까 그것을 향해서 행하는 그런 행함의 수준이 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계속 나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너 진짜 그거 좋아하는 거 맞니?
너 정말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사실은 어떠한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그걸 위해 사라지지 않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정말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내 능력이나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이 너무나도 많이 들게 되죠. 왜냐면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포기하면 안 되고 놓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거를 위해서 막 투자를 더 안 하고 열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면 나 자신을 막 추궁하기 시작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너 정말 이거 하고 싶은 거 맞니? 정말 필요한 건데 정말 너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너가 알고 있기는 하니? 이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본질적으로 되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하면 골똘히 하는 편이라서 더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영화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좀 재밌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내 기분을 좋게 만들면서 사실 뻔한 내용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영화거든요. 사실은 그런 내용 자체가 자존감이 떨어진 자가 당당한 태도를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멋있다 라고 봐주고 그 본질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패턴. 너무 뻔한 거죠 사실은. 근데도 그런 거를 한번 보면서라도 내가 조금 더 나를 업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상황도 의심해보고 나 자신도 좀 의심해보고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뻔해서 사실은 조금 보다가 한 번은 크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막 머리를 쾅 박았는데 자기가 예뻐 보이고 머리를 다시 쾅 박았는데 다시 자기의 뚱뚱한 모습 그대로가 극혐으로 막 느껴지고 이런 것들의 전환이 너무 단순하게 탁탁 뒤집어지다 보니까 조금 좀 유치하긴 하다 중간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근데 그 외국 영화의 특성상 굉장히 위트 있게 전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 뭐 립드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으로 막 그런 대사를 치고 재밌게 막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루함 없이 보게끔 했어요. 한 번에 감정이입이 안 되는 전환되는 부분 빼고는 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스무스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가볍게 보면서도 당연한 내용이라고 또 예측을 충분히 하면서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재미도 있고 그 배우, 여자 배우 주인공이 정말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한 표현으로 와닿으니까 저도 제 이런 감정들이랑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이 되면서 정말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고 그리고 새로운 등장인물과 함께 자기를 비교하게 되면서 아니면 TV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꾸 하찮게 생각하고 하찮게 볼 때마다 가볍게 그런 영화의 감정선들로 통해서 자기를 좀 업시켜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에도 좋고 제가 사람들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한테 이제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고 언어 쪽으로 배우고 음성 쪽으로 배우고 이런 사람들 다 표현에 있어서 많이 막혀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는 자존감이 남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영화를 한번 추천을 해드려보고 싶었고요. 맨 마지막에 그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게 된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 주인공한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예뻐요 라고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여자가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기억에 나는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여자는 정말 센스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 같으면 사람들을 접대할 때 그냥 생수병 하나 줄 것을 그 여자는 생수병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냅킨과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 관찰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숨어있는 능력을 보기도 이전에 자기 외모로 자기를 먼저 판단하고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들마저 먼저는 내 능력을 봐주지 않을 거야. 먼저는 내 외모를 먼저 보고서 나를 판단할 거야. 이 강박이 많이 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도 못하고 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머리를 받고 예뻐 보이는 체면에 빠졌을 때는 자기가 외모 부분에서 이제 우등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의 능력을 막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모순적이면서도 좀 재밌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의 재능과 나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외적으로 뭔가 열등하다라고 생각들면 내 내적인 것을 내놓는 용기조차 줄어들거나 그런 용기가 나지도 않는 정도까지 이제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외모가 뭔가 우등한 입장으로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내적인 것도 막 포텐이 터지는 거야. 그런 잠재 능력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발휘하고 싶고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용기가 막 생기고 그래서 항상 자기의 내적인 에너지나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런 것이 신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뭐든지 해보면 확실히 결과는 달라지는데 우리는 때로는 별것도 아닌 거에 막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것을 남한테 이렇게 내보이지도 못하고 그냥 찌질이 소리 듣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잘 드러나도록 영화의 구성이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에너지와 좋은 유리한 점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막혀지지 않게끔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어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다시금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해봤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주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가 제일 잘 아니까 의심하는 마음을 걷어내보고 계속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끊임없이 저는 확인을 해야만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이제 의심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화하는 그런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힘들 때도 꼬꾸라져 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끝나버리고 이러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는 확인하는 성격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의심으로 빠진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확인하는 성격이 나쁘게 쓰이지 않도록 좋은 에너지와 함께 순환될 수 있도록 항상 이런 식으로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가꾸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외모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향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잘 퇴비하고 잘 가꾸는 거는 나의 몫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느꼈어요. 아, 나 자신을 가꾸는 일은 힘들지만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요즘의 기간이었고 그 사이에 이 영화의 리뷰가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토크로 공유해 볼 수 있으면 또 이런 영상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